처음으로 이제 에이노가 선보이는 쿡방 가겠습니다. 제가 오늘 할 요리는 마탕이에요. 마탕 맛있게 한번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. 마탕을 해볼 건데 여기 고구마가 있어요. 이 고구마가 저희 진짜 큰 이모가 기르신 고구마예요. 고구마를 좀 씻어야겠죠? 이런 거는 원래 이렇게 좀 꼬다리 같은 거 빼주고 찬물로 씻어줘야 돼요. 찬물로 꼬다리를 이렇게 따주고요. 노동이 좀 있어요. 껍질 까는 게 이게 야채 까는 그게 있으면은 참 좋을 텐데. 일단은 지금 이제 달굴 건데 펴지고 있습니다. 기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프라이팬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냄비에다 하는 이유가 좀 기름을 적은 양으로 해서 좀 튀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뭔 말인지 알죠? 그냥 넓적한 이거 후라이팬에다 하면은 그 이제 팬에 닿는 면만 좀 달궈지잖아요. 원래 보통 이거 고구마 좀 사각지게 하잖아요. 근데 저는 사각지게 안 해요. 빨리 이게 튀겨지길 원하기 때문에 안에까지 빨리 이게 하기 원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얇게 채를 쓴다고 해야 되나? 좀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다음에 썰어주고 가지고 이게 뭘 위함이냐? 키친타월 위에 올려놨잖아요. 수분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자 넣겠습니다. 일로 카메라 빼주세요. 마탕이 좀 비주얼 이상하죠? 이게 근데 프라이팬 이렇게 까는 거잖아. 이렇게 까는 거 뜨든 기름을 지금 남겨줬잖아요. 여기 기름에다가 이제 그걸 할 거예요. 사탕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맛있다 했어. 마탕에 생각보다 많은 설탕이 들어갑니다. 이렇게 섞어줍니다. 설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. 녹고 있습니다. 기름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. 자 이제 넣겠습니다 여러분들. 이렇게 다 부어줄 거예요. 그냥 빨리 섞어줘야 돼요. 이렇게 빨리 섞어줘야 더 맛있어져요. 여기다가 소금을 넣겠습니다. 오 이게 바로 마탕. 자 이제 먹을 준비를 할 건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. 이게 그대로 먹으면 안 돼요 아직. 자 지금 왜 준비했냐? 같이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아주 말랑말랑한 상태예요. 넣잖아요. 이걸 넣을 거예요. 이거를 먹으면